저는 영어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는데요. 주변으로부터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의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몇 지문씩만이라도 매일 꾸준히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수능 전까지 약 5달간 매일 6지문씩의 분량을 기존의 영어 공부 분량에 추가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양만큼은 꼭 했습니다. 그러자 튕겨져 나갔던 영단어들이 점차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문을 읽어나가는 속도와 지문의 이해도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중개에서 공부해서 서울교육대학교 수능교육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서종민입니다. 저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바탕화면을 서울교대 로고로 해놓을 만큼 서울교대 진학을 목표로 했는데요. 목표를 이뤄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학원에서 정해준 대로 수업을 듣고 자습을 하는 재종반은 너무 딱딱한 체계라서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그와 반대로 학생이 모든 일정을 정해서 공부하는 독재반도 저 스스로가 나태해질 수도 있고 현장 수업을 들으려면 계속 외출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셀에서는 입시 담임 선생님들께서 계속 관리해주시고 수많은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나태해질 겨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현장 수업을 듣기 위해서 외출할 필요 없이 한 건물에서 자습과 수업이 모두 진행되어서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러셀을 선택했습니다. 평소에는 수능 시험 순서와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탐 순으로 항상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국어는 단순히 같은 시간대에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기출문제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출제됐던 문학작품들과 독서 지문들을 하나하나 완전히 감상하고 이해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과목을 공부했는데요. 그러다가 6평 전, 9평 전, 수능 전, 2주에서 한 달 정도 동안은 온라인에서 구매했거나 러셀에서 제공받은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의 느낌을 최대한 익숙하게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6평 후, 9평 후에는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분석하면서 출제의 경향성과 저의 취약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가원을 기반으로 교육청과 사설을 그 위에 얹혀서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은 제가 공부했던 그 공부의 종착지였던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능을 본 그 해의 6평과 9평은 수능 보기 직전까지도 반복적으로 시험지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파악한 평가원의 스타일을 토대로 해서 교육청과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원의 스타일에 맞지 않다고 나름대로 판단한 문제들을 배제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영어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는데요. 고3 때 6평부터 3수 때 9평까지 총 8번의 평가원 시험 중에서 한 차례 받았던 2등급을 제외하고는 7번 모두 3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영어라는 과목을 단순히 단어 외우기 귀찮은 문법을 배우기 어려운 과목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자 공부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서 다시 부정적 인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안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결국 가장 취약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3수 때 본 6평 이후에 주변으로부터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의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몇 지문씩만이라도 매일 꾸준히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수능 전까지 약 5달간 매일 6지문씩의 분량을 기존의 영어 공부 분량에 추가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양만큼은 꼭 했습니다. 그러자 튕겨져 나갔던 영단어들이 점차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문을 읽어나가는 속도와 지문의 이해도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수능에서는 두 문제를 틀리고 1등급을 받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꾸준히 해 익숙하게 하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단과 수업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학생 관리에 소홀한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심찬호 선생님, 장영진 선생님, 김기현 선생님, 그리고 송고원 선생님까지 다들 질문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주셨고 고민거리는 상당히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국어 과목에 심찬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해 하는 국어 공부,
그 이상인 문학 작품을 읽으며 그 작품 속에 빠져들거나 주인공에게 공감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독서 지문을 읽으며 그 글이 너무 재미있어서 읽지도 않은 다음 내용까지도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찬호 선생님의 수업은 인생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대입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이야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수업 시간 3시간 30분 중 1시간 30분을 수업의 다른 이야기를 하셔도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선생님만의 재미있는 화법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신찬호 선생님이 정말 좋아서 집에서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집에서는 선생님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귀에 딱지 생기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송고은 선생님 또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셨고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민거리를 말씀드려도 무턱대고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제가 뵌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일단 수많은 학생들과 함께 트인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혼자 공부할 때와 달리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설도 장점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공기정화 식물과 밝은 조명, 에어컨, 넓은 책상, 넓은 수납 공간, 전용 와이파이, 제빙기, 깨끗한 화장실, 스탠딩 책상 등 시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음 단속, 졸음 방지 등 입지 담임 선생님들의 학생 관리로 형성된 면학 분위기도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 응시, 입시담임 선생님 시스템, 총평노트 작성, 승강반 제도, 장학 혜택, 그리고 단과 수업과 자습을 동일 건물에서 하는 시스템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째로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보면서 수능과 같은 긴장감을 한 달에 한 번꼴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는 날 당일에도 긴장을 많이 하지 않고 실험을 치렀습니다. 둘째로 입시담임 선생님 시스템 덕분에 입시를 준비하면서 혼자 해결하기에는 도움이 필요하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모의고사 응시 이후 총통의 노트를 작성하면서 제가 현재 어디까지 왔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등 다양한 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승강반 제도와 장학 혜택 덕분에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더 높은 반 혹은 더 좋은 혜택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적 또한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과 수업과 자습을 동일 건물에서 하는 시스템은 앞선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러셀은 안전했습니다. 원내 방역도 굉장히 자주 했으며 손소독제는 곳곳에 비치되어 있었고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면 바로 단과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한 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계가 격상되었을 때에는 학원 자체를 폐쇄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플래너를 찍어서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하게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나태해지지 않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한창 하고 있던 5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살기도 했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빠지고 치른 3일간의 장례식 뒤 며칠 동안은 공부에 집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재수, 삼수를 핑계로 한동안 뵙지 못한 데서 오는 죄책감과 그와 함께 이 내가 이번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외할머니도 원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어서 집중하지 못하던 공부를 다시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대박 날 거예요 라는 단순한 응원은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력한 만큼 정도를 걸어가며 열심히 노력한 분께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